기독학교는 2008년에 개교했으며 피난처 은신처라는 뜻으로 우리의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현재 초등과 중고등 14개의 반을 합쳐 231명의 학생들이 재학 중이며 26명의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이 사명을 위해 저희 학교는 7가지의 핵심 가치를 두고 교육, 사역하고 있습니다. 가치 하나, 구원, salvation. 복음이 중심인 학교로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구원받도록 학생들에게 전하는 것이 가장 귀한 가치입니다. 가치 둘, 사랑, love. 저희 학교는 사랑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지도 원리임을 믿고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가치 셋, 감사, thanks. 우리는 크고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가 가득한 삶 속에서 살아갈 때 삶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세상에 전하는 귀한 그리스도의 자녀로 성장할 것임을 믿습니다. 가치 넷, 순종, obedience. 하나님의 명령과 그분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순종하는 것이 삶의 정수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학생들이 어떻게 권위에 순종하는지 가르치는 것이 저희 학교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 가치 다섯, 정직, honesty. 저희 학교는 학생들이 주님 안에서 정직하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가치 여섯, 신실함, faithfulness. 저희 학교는 학생들이 영적, 학업적 신실함에 도전받기를 바랍니다. 학업이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있어서 부지런함과 헌신함을 갖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통해 최선을 다하는 학생들이 되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치 일곱, 섬기는 지도력, servant leadership. 헤이븐 기독학교는 예수님을 진정한 지도자의 본보기로 삼아 단순히 무리를 통제하고 대표하는 의미에서 더 나아가 섬기는 지도자를 양육하는 학교입니다. 일반 공립학교의 선배님들은 뭔가 멀게 느껴지고 말도 쉽게 못 거는데 헤이븐 학교 선배님들은 먼저 다가와서 말도 건네주고 힘들 때 함께 기도해 주셔서 학교 생활이 더 즐겁습니다. 초등학교에 다닐 때는 중고등 선배들이 굉장히 무서울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와보니까 선배님들 너무 잘해주시고 선생님들께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저희를 잘 가르쳐 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특히 우리 키티 패밀리가 화목해서 좋고 매주 화요일 때 태풀도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Even is a place where you can be separated from the world. It can give you the happiness and rest just like the word haven. A haven, you can feel the perfect love of God through teachers and friends. Also, you can find the restoration of relationship through close communication between students, especially QT, which we are having every morning. We share the word of God and we pray for each other. More than competition, we have assistances and comforts between students and teachers. We do not have any walls of distraction. Having the opportunity to attend Haven is a total blessing that God provided for me. 안녕하세요. 하나님을 알고 닮아가기 원하는 헤이븐 초등학교입니다. 저희들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6명의 교사들이 90여 명의 친구들과 함께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이블, 리딩, 매스, 사이언스 아트 등 영어 과목을 배우고 독서 논술과 사회를 배우며 PE와 가드닝을 통해 하나님의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헤이븐 초등학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학교는 일단 선생님이 제일 좋으신 것 같아요. 선생님이 학생들을 잘 챙겨주시고 학생들이 좀 혼자 있거나 그러시면 급식실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거나 그러면은 선생님들이 와서 왜 혼자 먹고 있냐고 물여쭤봐 주시고 옆에 앉아서 막 같이 드시고 막 그러시기도 하고 애들과의 사소한 다툼이 있을 때도 선생님들이 되게 잘 돌봐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헤이븐 기독학교에 대해서 생각할 때 좋은 점은 매일 아침을 큐티로 시작하고 월요일, 수요일마다 채플을 듣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을 큐티로 시작함으로써 하루를 하나님과 같이 보낼 수 있고 월요일, 수요일마다 채플을 듣으로써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헤이븐 기독학교에 와서 느낀 점은 친구들이 적어서 더 서로 알아갈 수 있고 가족같은 친밀함을 느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Our school day is from 8:40 a.m. to 4:10 p.m. We have 145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along with 13 middle and high teachers. Each student will take 8 courses. There are 7 mandatory courses including Bible, Math, and English. We have 8 elective courses that students can choose from. Some of those courses are Chinese, Taekwondo, and career development. Our hope here at Haven is that through these mandatory and elective courses, our students will develop and grow intellectually, spiritually, and socially. I learned Breakthrough here in Haven Christian School. I was always afraid of things that I wasn't good at, and I used to feel awful when I had to learn math and English, for I wasn't a good English speaker. However, now I'm ready to break through my fear, to take up challenges, and I'm speaking English like this because I'm here in Haven Christian School. 저희 Haven 학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학교입니다. 특별히 수업 시간을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이 공부하는 목적과 이유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헤븐 기도학교 교장 연정호입니다. 헤븐 기도학교는 기도할 수 있는 곳입니다. 헤븐은 지치고 힘들고 어려움 안에 있을 때 같이 기도하고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친구들을 찾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김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그 길을 찾아가는 또 한 선생님과 그 길을 찾아가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주님 오실 때까지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하나님 섬기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귀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헤븐 기도학교가 아주 특별하고 대단한 곳은 아니지만 아이들이 같이 안을 수 있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 하나님께 기댈 수 있는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찾으신다고 하신다면 같이 와서 기도하실 수 있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ne of our school's most unique characteristics is the continuous group activities. The various club activities, including the drama club, board club, soccer club, and the photography club, help students grow physically. Also, House of Haven, our school's special system, increases students' sense of belonging and helps students improve their social cooperation in schools through various activities. School events including school field trips, the annual retreat, sports day, and the PE test are planned by the students through the student ministry leaders. HCS's student ministry has 7 main ministries. Volunteer team. The in-school volunteer team plans different kinds of volunteer work for students to participate in. It also shares great messages through various campaigns. Literary art team. The literary art team beautifully decorates our school. It also encourages students to read books. Local ministry team. Understanding and having Jesus' love, the local ministry team serves the school and country. The local ministry team also gives a chance to students for various volunteering activities. Helper team. Helper team directs the planning of the school events, including student ministry events. Helper team is also a team that stands on the students' side and shares students' opinions to teachers. Media team. Media team uses media to show that God is our creator and follows God's footsteps by serving others in the background. Spirituality team. Spirituality team helps students develop their faith. Academy team. The academy team gives opportunities to students to express their talents and share it with others. Through my experience as a leader of the classroom, leader meeting, I learned the true meaning of learning and what serving is. I believe that Haven Christian School is a great place to learn serving through student activities. Haven School is a good community because Haven did not emphasize on the score and competition, but Haven focuses on good personality and belief in God.
저희 학교의 교육 사명은 성경 말씀에 기초한 배움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뜻을 발견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상 가운데 길러내는 것입니다.